손실, 처분 손실 규제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중간에 중고차를 한 3년을 타다가 팔수 있죠. 그럼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외제차로 가면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갖고 연간 처분 손실 8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만 800만 원 초과, 뭐, 예를 들어 이게 2천만 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마다 아까 2천만 원에서 800만 원은 올해 인정받고, 1200은 2월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넘어갔는데, 매년 800만 원 균등 송금 산입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또800 받고, 800도 인정받으면 400이 남았죠? 그 다음 연도에 400 인정받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두 송금 처리를 할 수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특정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뭐 금융소득이 주업인 법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과점주주이면서 5인 미만의 직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도의 50%만 적용인데, 이것 또한 50%라는 개념이 조금 그냥 500만 원으로 그냥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150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감가상각 한도라든지 처분 손실 한도가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800만 원에 50%니까 얘는 400만 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원래는 이제 그 임대업이나 이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50%만 각각 인정해줬습니다. 1000만 원에 50%, 800만 원에 50%. 계산하기가 쉽죠. 근데 개정이 된 것은 1500만 원이고 여기는 5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800만 원인데 여기는 50%,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